성질이 좀 대단하네. 야? 성질이 저거는 못 사네. 본인이 할말다 해야 되겠네. 어? 그러고 화불이 나서 못 살아? 참을성도 좋지만은 자꾸 화가 나서 미치겠다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고 뭐 동서남북 바쁘기는 쫓아다니는 것 같고 막. 바쁜데 뭐 바쁜 만큼 뭐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되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 사람한테요? 아니요? 아, 맞아요. 사람한테 화가 자꾸 나고 뭐 대화할래도 내가 이제 성질을 먼저 내버려?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근데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애기 있죠? 애들 둘이에요? 3명이요. 아들 있어요? 내 아들 하나, 딸 2명. 아들이 좀 엄마 안 닮았나? 엄마요? 아들이 지금 엄마 안 닮았어? 아니, 아빠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성격상으로 보면. 성격상으로? 근데 아들이 엄마를 참 많이 조금 많이 닮은 것 같는데. 왜냐면 또 엄마하고 비슷하는 성질이 팍 하는 게 있어 좀. 아, 네, 그런 건 있어요. 캬 하는 것도 있고. 안 되면 확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엄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뭐할 생각이에요? 나도는 싶은데, 돈이 안 여건이 안 돼? 되니까,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볼 때는 빌딩을 하루에 몇 채를 짓고 있고 막. 일주일 며칠 짓는다고요? 뭘 해가지고요? 혼자 생각으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아, 맞아요. 그래. 거기 빌딩 몇채 짓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한 번씩 건강 조심해. 아, 네네. 엄마 건강이 그렇게 배 쪽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 좀 찹다, 아랫배 쪽이. 근데 사람은 좋아는 하지만 엄마는 누가 도와주는 이가 별로 없어. 맞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빠, 바람 따라. 맞아요. 근데 엄마는 재주는 좋아. 뭐든지 하면 한번 보면 다 알아, 다 해. 손재주도 좋고 눈살미도 좋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서. 근데 어디 직장을 간다 해도 어디 특별하게 막 오래 다니지도 못해. 맞아요. 그거 왜 그럴까? 답답해서 그냥. 답답하지? 그냥 시간 딱 내려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왜 내가 이제 시간마다 돌아다니는 게 좋잖아. 아, 네. 왜? 마음에 이게 이제 무슨 역마살이 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딱 3시간이 넘어가면 지겨워. 아, 네.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이걸 꼭 파고들고 내가 입바람질을 다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이 진득하게 하는 그게 없다, 별로.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고, 참여성도 별로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자식을 놓고 서방을 만나서 사는 것뿐인데 서방 하는 것도 눈에 안 차. 또아 새끼 걷고 아 걷고 아 씨발 이걸 다 챙겨줘야 되는 것고 신경질 나지. 근데 돈만 잘 벌어주면 막 그런 것도 화안 나.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게을러. 아저씨도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거든. 아, 네, 지금까지 되진 않아요. 원래냐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내가 이게 지금 전화상이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공시 가정에 자, 칠성이라는 분이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요? 칠성. 칠성이요? 아, 엄마가 뭘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칠성 할머니가 많이 따라다니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한테요? 전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고 칠성에 같이 엄마 줄에, 친정에, 공시 가정에, 지금 본인이 조금 그런 바람이 조금 많이 이렇게 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거는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본인을 봤을 때 칠성 할매가 자꾸 눈에 보이거든? 칠성 할매가 모시는 할매 있잖아요?
근데 아저씨 가정인도 있거든. 아저씨는 성이 뭐죠? 임녀. 임씨제. 임씨 가정에는 할머니가 웃대가 둘인가 봐. 그러니까 이, 뭐, 이 할머니가 무자 할머니인데 좀 빌든 할머니가 계시다 하거든요. 아마 이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고 천불이 나고 자꾸 뭐가 모르게 안 돼. 뭘 해도. 본인은 손 걸고 자꾸 이렇게 왜 우리가 공을 기르고 가야 된다는 사주 있잖아요. 지금 그 사주거든. 그리고 시월상은 조상의 달이라. 아, 조상이 안 도와주면 본인은 내 어디 가서 이러면 이제 엉치뼈에 왜 허리뼈라죠? 엉치뼈라다. 허리도 허리 밑으로 아프다 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참을성, 인내심, 끈기가 없다. 그리고 한 번씩 화가 나면 남을 원망을 좀 해. 그 사주가 이 집에는 개축생인데 이 할머니가 들어온 지는 지금 보살님이 아마 이 줄이 바람이, 이 바람이, 이게 뭐 신을 모시고 이건 아니고, 이 칠성의 바람이 좀 들어온 지가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이 바람을 한 번씩 잠재워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보살님은 내가 그러잖아. 칠성이 내가 지금 보살님 나 얼굴 모르잖아. 그죠? 지금 나 보살님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전화 상담이잖아요. 보살님은 지금 얼굴을 봤을 때는 내가 친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는 성격이야. 맞아요. 그리고 또 고지식이야 보기보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쿨하고 살면서도 이해를 다 하면서도 이해 안될 때는 성질대로 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칠성이 조금 바람이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칠성 바람을 조금 보살님이 조금 맞고 이렇게 사시면 내가 돈줄이 좀 있지 싶은데. 돈줄이 안 빌고 돼. 빌고 살아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칠성을 조금 많이 빌고 임씨 가정에 예, 칠성의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빌고 공을 좀 많이 들이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몸이 내가 한 번씩 가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피가 자꾸 뭉치는 것 같거든. 그런 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예민하지만 머리도 아프다. 근데 한 번씩 귀가 왼쪽 귀 한쪽 귀가 한 번씩 맥히 갖고 잘안 들릴 건데. 그죠? 그래. 그것도 그거하고 연관이 연관 있어요? 있지. 본인이 많이 타거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보살님이 칠성 바람을 조금 막아놓고 이 손을 조금 빌고 가면 보살님은 돈도 좀될것 같고 일신도 좀 나을 거고 자손도 좀 나을 것 같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지금 그래서 네네네. 그런데 지금 욕심은 많거든 내가 뭘 해야 되는 욕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하는 것마다 좀안 되다 보니까 그래 쉽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그게 이제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내와 끈기가 이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해 단순 무식 알죠? 좀 단순 무식해 맞아요. 단순 씨 맞아요. 단순 무식 하면서도 꼼꼼하거든 깐깐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이 전혀 아무 이상이 없던 줄 알아 맞아요. 근데 나는 겉으로 봤을 보기에는 때 나는 봤을 때는 보살님은 이상 있거든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많이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맞아요. 또 정도 많이 그립고, 사랑도 좀 많이 그리워. 아니에요? 맞아요. 남이 나를 내가 챙겨주는 것보다 난 남한테 받고 싶어. 그런 건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다른 거는 지금 뭐, 그리고 편도가 잘 서요, 관계가. 맞아요. 목 몸이. 강해. 그리고 양극기가 한 번씩 아파. 아파. 그리고 등줄기로 내려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살님, 자, 칠성 바람을 막으세요. 보살님, 칠성 바람을 좀 막고 나면, 몸수도 몸수지만 자손도 좀 많이 괜찮아요. 그리고 돈도 내가 계획인 대로 돈은 안 돌지만,
조금 이렇게 내가 뭘 해도 조금 인내도 있고 끈기도 있고 참을성도 좀 있을 것이고, 지금은 내가 뭘 한대도 잘안 되고요. 한 내년이 갑진년이고 후년에는 을사년이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50, 한 내년에도 좀 무리하게 하면 내가 뭘 하지 않았나 싶고, 또 내년 후년에도 내가 뭘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칠성 바람을 좀 맞고 그렇게 사세요. 보살님 집에는 칠성이 좀 강합니다. 임시가정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좀 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애들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큰애는 이제 남자인데 27살이고요. 둘째는 25살이고, 막내는 19살이거든요. 올해 대학 가야 되고. 대학 갈래 해도 대학 안, 대학 저 열심히 하고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좋아해가지고. 하고만. 운동은 열심히 한다.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얘는 좀 누구 닮았어? 집안에 돌림병이야? 약간 여자인데 좀 남성성이거든요. 얘는 좀 돌립니다. 그리고 지 주장도 강하고. 맞아요. 하고자 하는 일에는 얘가 이를 악물고 하는 아다. 맞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는. 근데 눈도 부리부리하고 무심한 눈처럼 살아있어. 손끝도 야물고. 근데 쏘가지가 더럽다. 맞지? 그리고 이제 여기 25살. 얘는 어린 양이 좀 심해. 아닌가? 맞아요. 얘도 책임감이 별로 없구만. 아니, 자기 하는 일은 다 맡아서 하겠지만, 지금은 젊지만 책임감이 별로 없어. 자기 하는 일만, 나는 지밖에 몰라. 맞아요. 그런 딱 것도 자기 있어요. 것만 책임지지, 남의 거는 안 쳐다보는 애야. 그리고 맞아요. 얘는 지한테 불편하면 싫어해. 그죠? 근데, 엄마하고 좀안 다투나? 저하고는 좀안 맞아요, 성향이. 엄마하고 안 맞지? 엄마하고 좀 많이 싸울걸? 떨어져 있어서 이제 낫지. 야도 몸이 좀 차다, 냉하고. 그리고 야도 쏘가지가 또 엄마 닮았네. 성질할 때는 퍼르륵 하고 돌아서면 지가 언제 했나 이러네. 그리고 돈에 애착고가 강해. 맞아요. 다른 포르노처럼 잘. 거보다. 돈에 애착고가 강하고, 야는 어쨌든 시집가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갈라 그래. 지금 친구들이 다 있어도 야는 돈이 많아야 돼, 사주에는. 지가 많아야 된단다. 엄마처럼 안 살고 싶대. 맞아요. 그리고 27살. 얘는 지금 엄마하고 같이 살아? 아니요, 따로 있어요. 얘는 직장은 다녀? 얘는 직장이 이동이 들어오네. 일용이에요. 이동해? 소방공사. 잘했네. 그 대신 엄마 많이 빌어라이. 얘는 칠성이 강하네. 칠성에서 타고난 줄에서 주는 자식이다. 우리 27살, 알았어? 그리고 엄마 많이 빌어라이. 얘는, 아는 착실하다. 맞아요. 아는 착하고, 애살도 있고,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한다. 맞아요. 그리고 얘가 엄마하고 좀잘 통하지? 잘 통해요. 잘 통하지? 그리고, 금전 이야기해도 얘하고 어쨌든 통해야 다 돈이 나오겠네. 얘하고 이제 잘 얘기하고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니까. 얘는 돈하고 엄마하고는 연관을 시켜놨네. 맞아요. 근데 얘가 머리도 좋고, 그렇게 머리 영리하진 않는데 노릇하다. 맞아요. 자식들은 그런 대로 잘 낳았네, 엄마가. 그래요? 그 대신에 엄마가 칠성을 조금 많이 빌어라이. 이 칠성 알겠습니다. 바람을 좀 막으라, 엄마. 잘못하면 자식 가슴에 앉지 말고. 알았나? 지금 나는 당신 몰라.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전화상으로 상담을 할 때는 영이 떠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 엄마가 좀 많이 빌고 가면 애들, 요, 저 얼마 안 가면, 야, 또 저기 승진한다 소리 나오겠다. 아들이요? 공부하네? 시험 공부하네? 지금 공부하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공부해야지. 지가 지금 저 승진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야도 지금 돈하고 연관이 있지만, 주위가 좋아. 주위 사람이 좋아.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야가 주위 사람도 좋고 잘생겼네요. 그런 남자답게. 눈썹도 잘생겼지, 진하고. 그래. 키도 그만하면 됐고.
그리고 손도 조금 얘가 지갑지보다는 얘가 좀 부지런해. 맞아요. 손에도 돈이 있고 열심히 한다. 네,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래. 쓰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아직 한다. 젊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27인데 그러면.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게 많단다. 자기가 커면서 원한 게 많아서. 그래, 애살도 많다. 엄마하고 조금 틀린데도 잘 맞다. 네, 맞아요.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돈도 엄마하고 이야기하면 어느 날은 돈도 주고 그런다. 네, 맞아요. 지금 나랑 같이 나도 주고 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데. 자손들 서이잖아. 네. 좀 빌고 살아라. 빌고 살다 보면 아. 엄마 이 애들 자식한테 나중에 엄마 고생했다 소리 나온다. 네. 아, 그리고 근데 이제야 네. 19살 얘는 그런 대로 뭐지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 잘하겠다. 경기도로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집단은 멀리 떨어지면 더 좋지. 멀리 떨어지면 더 좋지. 야올의 삼재잖아. 삼재예요? 야올의 삼재잖아. 누삼 이제 네. 우르생 갑신생. 야가 지금 19살 닭띠. 닭띠잖아. 닭띠가 네. 올해까지는 별로 문제가 크게 없어. 그리고 이제 동지딸 되면 좋은 소리 나오겠다. 동지들 되면요. 어차피 동지딸이 아들 시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애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아들 시월이 최고 뭐라고 그래, 10월 달만 되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가, 한 가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좀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근데 뭐 남자친구도 내가 볼때 별별 일 없는 것 같구만. 맞아요. 그래. 별별 일 없구만. 그, 저기, 마음은 착하지만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구만. 어? 네, 맞아요. 약간. 그런데, 그냥 친구로서만 만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요. 그냥 친구로서 가도 외로운 애네. 네.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서. 그리고 가도 단식무식이지만 성질을 내면 왜 그렇게 부럭부럭 내고 자빠졌어? 남이 보면 참하게 생겼구만은. 생긴 거하고 틀려? 생긴 거, 네, 맞아. 그래. 틀리고, 까탈스럽고. 네. 보기에는 편하게 보이는데도 까탈스러워? 맞아. 그래. 그렇게 맨날 다투지. 그냥 친구로만 만내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사주팔자 10월 13일생 칠생의 바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뭐, 너한테 유별하게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다, 전부 다 뭐, 잘해주고 살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칠생을 조금 맞고 사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은 공을 안 들이면 안 돼. 공들이가 가는 사람이야. 공들이에서. 그래서 돈도 벌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경기가 어려워도 본인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어쨌든 열심히 사서 보세요. 재수 많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